자, 울트라 스트레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끔. 진짜 무슨 찹쌀떡. 쫀득쫀득한 찹쌀 데님. 그막 쫀득이 같이 그쵸? 쫀쫀하게. 왜 젤리 같은 거 보면은 늘어났다 들어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입어보시면, 어머, 나 허벅지 안쪽에 살 많은데, 어머, 나 괜찮아요. 여기 골반 웬만해가지고는 여기 끼는데, 얘는 괜찮아요. 뭐지? 뭐지? 스트레치해도 되고, 요가 바지해도 되고, 그런 정도의 텐션감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요 이제 밝은 컬러는 워싱 처리가 살짝 되어 있어서, 요즘 이제 맨투맨이나 스웨티 같은 거 아니면은 약간, 체크 셔츠 같은 거 꺼내 입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코디하시기 너무 예쁘고, 요번에 또 남자, 여자 다 네. 지금 요 밝은 컬러에 뒤에 포켓 보면 가죽 패치가 돼 그 있잖아요. 이 가죽 패치 하나 들어가니까 기사인데. 확실히 뒷모습 봤을 때요. 엉덩이에 시선이 더 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나더라고요. 이런 스티치하고 살짝 포켓도 위로 올라오면서 네? 요크선까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요힙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네. 살짝 보여도 괜찮으시고. 응?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두워지는 컬러긴 해도 네. 얘도 이제 워싱 처리가 분명히 돼 있고요. 허벅지나 골반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웃심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굉장히 입체 패턴으로 편하게 네. 말라 보이게, 다리 길어 보이게 쭉쭉쭉쭉 다시 한번 울트라 스트레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깨끗하게. 왜냐면은 다 너무 튀는 것만 있으면 또안 좋아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제 가장 어두운 컬러는 아마 뭐 트렌치코트나 가죽 아니면 요즘에 약간 세미 느낌으로 재킷 코디 많이 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네. 그럴 때는 이 컬러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근데 스티치 자체도 약간 그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고, 엉덩이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요런 이제 포켓에도 네. 나름대로 패턴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률적으로 일자, 이자 뭐 이런 식이었다면 살짝 둥글게 패턴을 넣어서 힙이 예뻐 보이는 그런 청바지에서 저는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거의 요 컬러를 그냥 매일 입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거울을 보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예쁜 그 거지. 여기가 벌써 이 미디도 충분히 길고요. 여러분, 미디만 길면 안 돼요. 미디도 충분히 길어야 되지만 뒷길이 있죠. 네. 여기에서부터 엉덩이를 넘는 요 길이도 충분히 길어줘야 돼요. 네. 여기가 어떤 거는 좀 짧아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얘는 내 힙을 충분하게 감싸주면서 골반이나 힙을 말라 보이게 하고 울트라 스트레치 이렇게 쫀득쫀득쫀득하게 허벅지도 안 끼고 네. 무릎도 안 나와요. 이게 원단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해도요, 무릎이 나오거나 이런 데가 밀리거나 배기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양반다리 차퍼덕해도 이 바지는 너무너무 편하고 길이도 이쁘잖아요. 자, 제 다리가 원래 이렇게 말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뱅뱅의 50년의 노하우로. 네. 자, UEC, 탤런트 UEC가 또 함께 착장하고 있는 브랜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진짜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수 있고,